됐다. 최근에 봤던 헬멧이 요거였는데 딱 내 뽀삐 색깔이랑 딱 맞잖아. 근데 사이즈가 없더라고. 사이즈가 없어요. XXS면은 진짜 소두 중에 10소두. 거의 초등학생 대가리. 거의 조카 대가리. 조카 대가리 아니면 이거 쓰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요거 봤다가 요것도 못 사고. 에. 나는 머리 사이즈가 L. 56에서 57cm 나오더라고. 줄자로 대가리 재보니까. 근데 나는 키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작은 편이야.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깔맞춤 할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이크가 이러리네.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노란색 헬멧이 결국은 요거밖에 없어. 미니언. 가격은 보지마. 가격은 한 40만원대 할 거야 아마. 100 얼마짜리 아니야. 이거 하겠냐? 너무 유치하지 않냐 헬멧이? 그지? 너무 유치하지 헬멧이 딱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에바지? 씨베바야. 링크 드렸어요. 무슨 링크? 5만원이요. 무슨 링크인데? 노란 토끼 링크. 진짜? 내가 요즘 맨날 요거 보고 있어. 뭐하노? 그래, 요게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개 10 듣보 회사 거라서. 쓰자마자 코드 게이 게이 되는 거지. 이거 뭐 완전 듣보 회사 거야. 이런 것들은 못 써, 결론적으로. 그래서 노란색 헬멧을 지금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파란색 헬멧 쓰고 댕기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혼자 발이 갔다가 그 저 강만장을 갔어. 갔는데 이제 그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단톡 딱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나랑 같은 기종 탄 어드방 타는 아저씨들 다 있는 그 단톡이 있고, 하나는 내가 운영한 단톡이 있는데 강만장 갔는데 아니 그 강만장 들어갈 때 어떤 다리를 이제 건너서 가야 돼. 그 저 무슨 대교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건너는데 나랑 똑같은 기종을 타는 아저씨가 가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가가지고 아 강만장 가나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딱 도착했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아 저기 카카오톡 단톡 계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아 뭐 GS요? 그러니까 아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담배 폈거든. 그 아저씨들이랑 처음 만나갖고 내가 말했잖아. 다 나보다 나이대 존나 많은 아저씨들이라고. 거기 제일 막내가 보니까는 이제 74년생 아 84년생 나보다 3살 많은 오랜만. 다 40대 50대 아저씨들이야. 거기서 막내였는데 야, 앉으세요. 아유 코트님이라 그랬죠. 아유 저 뭐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아이고 활동 좀 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시고. 아 예. 예. 담배 피세요. 예. 예. 그럼 담배 하나 피겠습니다. 얘기 듣고 조용히 있다가 존나 웃겼어. 거기선 찐따였어. 거기선 개찐따였어. 아, 100개 너무 고맙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 그니까 내가 다들 자켓을 이제 클라임이라는 이제 그 자켓 그 브랜드가 있어. 근데 나처럼 이제 어드방 타는 사람들이 꼭 이제 입는 자켓 중에 하나고 명품이야. 어떻게 보면 바이크 장비 중에서. 자켓 하나에 막 100만원, 200만원씩 하는 건데. 나랑 덩치 큰 아저씨, 비슷한 아저씨가 이거 있길래 이거 사이즈 괜찮나 봐요? 그래서 입어보세요! 입어봐! 그래가지고 아이 빨리 벗어! 뭐해! 빨리 입혀! 그래가지고 아이 괜찮은데? 근데 입히더라고 장비를. 그래가지고 괜히 얼떨결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줘가지고 얼떨결에 가가지고 사진 찍었어. 그래가지고 코트님 만났어요 이러더라고. 아 다음에 오프 때 꼭 나가겠습니다 그랬었지. 어 뭐 이리 보지가 어정쩡한가요 기우키은. 졸라 당황스러웠어. 졸라 돌림 당했네. 어 근데 저기선 막내야. 표정만 봐도 얼어있네. 그치 약간 다음에 오프 때 한번 나가기로 했지. 원래 항상 내가 형이었는데. 막내가 돼보니까 수줍어지더라고 사람이. 토트넘 경기 시작했어? 뭐 그래 축구 볼 사람들은 축구 보러 가라. 어 축구 안 보고 나 볼 사람들 나 보고. 어 태훈아 솔직히 너 단톡 나가고 싶지? 넌 왕이어야 하잖아 라고 하는데 눈치 보이긴 하지. 어 말도 안 하고 항상. 그러니까 단톡 분위기가 좀 달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 있으면 다 이제 인사하고 이제 그런 편이고. 다음 주 한 수요일쯤에 우리 얘들아 좀 우리 본 지 오래됐으니까 세차나라 세차발이라도 한번 하게 하면 나아라 그래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쯤에 오프 한번 하려고. 어 근데 그냥 세차할 때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담배 피고 그러고 나서 잠깐 뭐 한 10kg짜리 아라마루나 아니면 저기 월미도나 이렇게 한번 갔다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코트야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 너 양지 방송이야. 알아 나도. 애들이 다 음지 방송 뭐 디베비니 뭐니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냥 내 이미지가 그런 거지. 어 사실 난 양지지. 어 욕도 많이 안 하지. 맞잖아. 뭐가 음지야? 컨텐츠를 음지로 하는 게 없는데. 음지 아니야. 삼박스 GS 세워져 있는 거 몇 번 봤는데. 근데 월미도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별로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다들 뭐 양아치 같아 무서워. 존나 뿌당거리면서 그냥 지들끼리 담배 피면서 목소리 일부러 더 크게 하면서 막. 어. 월미도는 존나 좀 그렇다고 안 하거네. 모르겠어 왜 거기가 기운이 안 좋은지 어쩐지. 예림이 너 어제도 왔었지? 오빠 버스킹 언제 해요? 너 다음주에 오게? 예림 넌 몇 살이니? 어디 사니? 나 본지 얼마 됐니? 초딩 때부터 봤어? 어, 진짜? 술 적응 좀 작작써. 이젠 무서워. 술 적응이래. 어. 아, 그러니까 나는 코순이들이랑 하고 싶은 방송이 있어. 저번에 이잉이랑 했던 것처럼. 나 이제 뒤에 누구를 태우고 텐덤이라 그래. 그걸 텐덤을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내가 그 내 취미가 이제 바이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꼭 즐기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만끽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방송도 같이 하고. 쉽지 않지. 형이 코순이 다 쫓아내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없는
있는데 그만 쪼자. 아니야, 이인이 가끔 방송 보는 것 같던데 보니까. 코트야 솔직하게 말할게. 넌 뚱뚱한 거 치고 잘생겨서 시청자들이 질투하는 거야. 악마 코트, 너 아까부터 되게 진짜 너 너무 팩트만 얘기하지 마라. 미안하다. 근데 나는 뭔가 시청자들의 어떤 그 저기 허수아비가 돼야 돼. 너 그만 팩트 날려라. 아니야, 이인이 그 이후로 카톡 했었어. 뭐야. 내가 한 번씩 보내, 이인이한테.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요즘 바쁘니? 회사 생활 때문에 정신 없어요. 방송 못 볼 때는 유튜브로 봐요. 그러더라고. 그게 끝이야? 그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팬은 사실 방송에 출연한 사람 말고는 없지. 아, 나 그 핸드폰, 야, 나 세컨폰 좀 갖고 와봐봐. 방송용 폰 좀. 거기 좀 여자한테 왔는지 한번 보자. 아, 이거는 내가, 이건 무슨 폰이냐면, 내가 여기다 달고 다니는 폰이야. 이거 방송용 폰. 이거 무슨 뭐, 이게 뭐 대단한 폰이 아니라, 방송용 폰이야. 헬멧에다가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하는 폰이야. 이걸로 방송하는 거야. 응? 0%네? 아 잠깐만. 에헤이, 충전 안 시켜놓고 뭐 했냐. 안 그래도 여행방송 갈 건데 임마. BTS는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대표님? 뭐 저를 방시혁으로 보시는 거예요? BTS는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내가 안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죠? 근데 BTS 그 명성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선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 생각보다. 가스라이팅 시키는 방법을 어디서 배우냐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되게 웃긴 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러니까 조언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 조언을. 나는 가스라이팅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느낀 걸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가스라이팅이래. 그 서로 간에 느끼는 온도차가 있는데 내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 싹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잖아 너네는. 뭐야? 뭐 여자 세 명한테 왔는데? 코트님 힘내세요. 얼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아지 부사 바로 걸러줄게. 어? 뭐 뒤따 이쁜 여성 팬 한 명한테 또 온 게 있고요. 한 명이 또 있네. 오빠 아프지 말고 얼른 나아요. 오빠 푹 쉬고 생각 정리 잘하고 와요. 항상 응원해요. 하, 오빠란 말이 쉽지 않은데. 어떤 새끼는 나한테 10원 보냈네. 씨발놈이. 죽고 싶나 개새끼가. 누가 10원 보냈는데 나한테. 알선 메일에 참 불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아프거나 뭐 부재중일 때 이럴 때 그냥 메시지 보내는 코순이들은 사실 그냥 정말 팬이지 뭐겠어. 팬이지 막말로다가. 뒷결 중이라고? 난 사실 내가 요즘 외롭다고 안 하는 것까지 자꾸 추리하더라고.
요즘 외롭다고 안 하고 또 요즘 발정 안 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봤을 때 너 여자친구 생겼구나. 너 여자 만나지 코트야? 너 요즘 휴방 많아진 거 보니까 여자 만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사실 내가 여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넷플 영상을 봤어. 내 방송을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 근데 코순이 없나요? 뭐 이지랄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코순이 없나요? 이런 거 안 해요. 예. 좀 자기 객관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안 하는 거지 제가 외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아니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요즘 코순이라 안 부르고 미건급하고 찾는구나. 무섭다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안 그래도 시발 웃을 일도 없는데 형 아프면 누굴 보고 웃어. 그래 아플 일 없어 이제. 진짜 농노 형님이 그 만들어준 죽 때문에 진짜 엄청 건강해졌어. 아무튼 나는 이제 코순이 찾을 때 다른 게 아니고 그 그냥 이제 채팅창에서 어제도 왔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러니까 자주 보이는 애들 있잖아. 자주 이렇게 보이는 애들을 보면은 당연히 눈길이 가는 거지.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좀비파 맨날 여자 타령. 능력도 있으면서 왜 그려? 아,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형 큰 고통 함 대줄 테니까 받을래. 자주 오는 애들은 닉네임이 눈에 익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보내는 거지 뭐. 마이리도 지금 있잖아. 마이리 같은 친구들 진짜 보면 이제 정이 가는 거지. 리나도 왔네. 리나야, 너가 준 초콜릿 네 개나 먹었다. 난 너복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방 놓친 적 없다. 그니까 되게 고맙지. 그런 코순이들을 챙기는 거지. 여자만 보이냐 씹새끼야 이러는데 남자도 보여. 근데 밸런스를 좀 맞춰야지. 아니 내가 뭐 여자한테 미쳤으면 얼마나 미쳤다고. 아유 억까 좆된다 진짜로. 그래 림님도 그렇고. 리나야 다음에도 영화 볼 때 올래? 마이리도? 언제 볼 건데? 6월에? 그냥 내일 마이리랑 바이크 방송하면 안 되냐? 왜 마이리 무시해? 마이리 후보한다고 킹. 너가 그러는 게 마이리를 욕 먹이는 거야. 형젠더 감수성이 풍부하네 이웃힐. 그저 시벌 고순이 고순이 어휴. 카톡 보내지를 말아 다들. 폰 꺼야겠다. 다음에 영화 보면 KTX 끊어서 바로 올라가줄게. 저희 거북 요강단도 하나는 있습니다만. 형 진지하게 남혐이야? 지발? 아이 뭘 남혐이야. 정이 많아서 맞아. 이 사람 저 사람 두루두루 챙기는 거지. 코순이만 챙긴대. 개소리들 하고 있어. 우리 방송 자체가 남초 방송인데.
오늘 상당히 좀 차분한 느낌으로 오프닝을 하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집에서 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그래가지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예. 나 살 빠진 것 같다고? 체중계 갖고 와봐. 아, 나 물을 많이 먹었고 지금 몸무게 한 500g 빼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충전 시켜놔. 싸. 빠졌네. 115kg네. 115kg. 1kg 더 빠졌어. 115kg. 1kg 빠졌네. 좋다. 이제 112로 다시 가야지. 3kg 더 빼야지. 똥 싸고 왔어? 아니, 똥 안 쌌어. 윤태훈 씨다시. 110kg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돼지들은 몇 킬로 빠졌다고? 왜 좋아하는 거냐? 그래봤자 식돼지일 뿐인데. 아니야, 우리는 이 몸무게가 달라. 그때그때 느낌이 다 다르지. 110kg 한번 가보고 싶다. 이형 보소? 며칠 안 나오더니 살 빨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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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아니야, 이제 막 미친듯이 안 먹으려고. 왜 나오는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야? 형 몸무게 두 자릿수인 마지막이 언제야? 기억은 나? 기억이... 그러니까 내가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가 82kg인가?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잘생긴 얼굴에 이게 코트 딱 적혀져 있는 그 사진 있잖아. 그거 진짜 뽀샵 했다 그래도 뽀샵 일도 안 한 거였거든? 그때 이후로 계속 찐 거야. 82kg 때부터. 그때 아예 캠 안 줄였지. 줄이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캠 줄였을 때도 100kg가 안 넘었었어. 다들 뭐 캠 줄이면 대단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가로 사이 좀 줄인다고 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사진, 이 사진. 이거 이때가 저기야, 그 아몰레드 폰 그걸로 찍은 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때 24살. 뽀샵 1도 안 했어 진짜로. 뽀샵이 아닌 게 보면은 봐봐. 안녕, 다른 차원의 코트야. 거기선 여자가 줄을 섰니? 딱 82kg 같지 않아? 표정 똑같이 따라해 주세요요. 쉽게야?
지금은 돼지 새끼일 뿐이라고. 아니 난 지금의 내가 더 좋은데 저때보다. 어. 난 미안하지만 뭐 과거에 빠져 산다 그런다. 지금이 난 더 좋아. 중후해졌잖아. 어, 더 남자다워졌잖아. 저때 때는 풍성했구나. 스트레스 많이 없었나 봐. 어. 저때 풍성충 그 자체였지. 중후해졌잖아, 지금은. 남성미 넘치잖아. 그저 상남자잖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닌데? 씨발 말해봐. 씨발. 탈코르트 응원해. 시끄럽다 마. 개자식들아. 형 솔직히 곧 죽을 것 같아. 왜 날 죽이니? 너가 죽어 죽으려면 나한테 죽으라 말아야. 너가 죽어. 아, 나 그냥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죽으면 안 돼? 죽어버려 가서. 형 사이코야. 너무 리얼한데. 이게 양지냐고? 아, 이런 건 다 해. 시끄럽다. 오늘은 그 방종하고 바이크 바로 타고 여행을 떠날 거야. 아, 여행을. 오랜만에. 어, 오시 할 거야. 이따가 해야지. 어, 좀만 있다가. 지금 이제 방송 이제 오프닝 한지 이제 한 시간 됐어. 20분에 켰으니까 11시 10분에. 어. 강릉이나 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짤발이나 좀 다리고 그냥 낮에 그냥 꺼버리든가. 그렇게 하려고. 오프닝을 좀 줄이면 안 되냐 그러는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오프닝 때 내가 받는 풍선이, 그니까 나 풍선 받을 때 솔직히 오프닝 할 때밖에 없어. 어. 어제는 너무 컨텐츠로 그냥 그대로 쭉쭉쭉 가고 오프닝, 그니까 소통한 시간을 어제 거의 없이 했더니 만 개도 못 채웠어. 어, 너무 이기적인 거 같아, 오프닝 줄이라고 하는 애들. 이때 아니면 내가 풍선 받을 시간이 없어. 나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맞잖아. 좀 그러면 좀 싸. 빨리 저기 넘어가게. 어. 그거 막 하지 말란 얘기 좀 하지 마. 난 나이로서는 이때 아니면 풍선 받을 시간 없어. 아니 이렇게 많이 쏘라는 건 아니었는데. 아우. 타은이가 또 100개. 아이고 꼭 그런 건 아닌데. 붕타기가 또 100개를. 붕타기도 너무 고맙고. 어. 그건 그래. 온빵이가 300개. 야. 어제 훈련선 보고 풍충전해 왔다고. 아, 고맙다. 어. 어제 훈련상 보고 풍충전해 와서. 맞아 맞아. 아, 너무 고맙다. 진짜 바이크 조심히 타. 걱정된다. 정말 방송 오래 해서 웃음 좀. 나 근데 사고 날 일은 없을 것 같아. 100개 이상 절대 안 쏴. 쉽게 쳐먹어. 그래, 10개라도 쏘는 게 어디야. 오프닝 줄이라고 하는 걔 악마 새끼들보다는 너네가 낫지. 아니 나도 막말로 그냥 시원하게. 아이고 타은이가 오늘 진짜 많이 쏘네. 타은이를 놓친 그 스트리머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겠다. 어, 너무 고맙다 진짜. 야이, 이런 비행시
드라 미스테리 던 약발이던 하라는 애들은 별풍별로 안 터진다 싶으면 명분을 좀 줘라 컨텐츠 하면 별풍이 줄어드는데 하고 싶겠냐. 맞지. 솔직히 하루 종일 소통하면 그래도 하루에 막 2만 개는 받을걸? 진짜로? 어. 그 전에 방송 풀로 올린다는 거 어떻게 됐나요? 8시간, 9시간 이런 식으로 올린다고 그랬던 거? 뭔 말이야? 뭔 말이에요? 비극 지은나는 님들 다 건빵이네. 진짜 과학이다. 기웃 기웃 기웃. 그건 맞아. 솔직히 말해서. 모든 건빵이 문제는 아닌데 문제 있는 새끼들은 죄다 건빵들이 많더라고. 나 웬만하면 뭐 갈라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방송을 그래도 자주 보면서 굳이 팬가의 끝까지 이 악물고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예, 극한의 가성비충들이지. 안 싸도 나는 재미 똑같이 즐길 수 있는데 왜 저럴까. 그게 아니지. 애초에 게임 몰라 한거지 특유의 트위치 뭐 같은 감성 때문에 힘들었음. 그래 넌 아프리카가 잘 맞나보다 타나 진짜. 보또 보또 너무 고맙고. 10개라 미안. 아니야. 아, 야 10개 이상 쏘고 이런 그 어쨌건 팬가입이 돼있다는 거 자체가 그래도 나는 적어도 그래도 저 뭐야 너 방송하는 거 어? 에 대해서 그 최소한의 시청률을 준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 이 건빵 갈라치기 건빵이 미래다고 하는데 너네는 아니야. 이 악물고 끝까지 뭐 팬가 아니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는 애들이 그리고 진짜 고마운 거지. 하지 마. 그냥 팬가입 하지 마. 아 또 100개를 너무 고맙고. 파워리프트 너무 고맙고. 쌈변에 피고 그러고 이제 슬슬 시작할게요. 예. 아이고 헬로키티가 또 100개를. 아이고 너무 고맙고 진짜. 아 정말 교미하고 싶다. 사볼게. 아 온빵이가 또 야 왜 그거 안 나오냐? 알바야. 오빠 내 스타일이야. 난 널 처음 본다, 은하. 며칠만 더 들어오면은 너 관심 가져줄게. 자주 봐야지. 공예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공예님 고맙습니다. 매일 들어왔는데 오늘 처음 말해. 아 그럼 이제 고백하는 거야? 자주 채팅 좀 치고 그러지. 팬가입 너무 고맙고. 아니 내 스타일이라고 한 거는 관심 있다는 거 아니야? 사실은 나는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좀 편하긴 해 진짜. 부끄러워서 말 잘 못해. 아 그래. 코숭이만 보면 미치는 모습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 주고 싶네. 안 돼. 극한의 가성비 충 탈출. 다시 세팅해 봐봐. 좋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갑시다. 예, 저도 기분이 차분하고 오늘 같은 날이었으면 맨날 좋겠네. 아, 진짜 사람은 잠을 자야 돼. 아, 오늘은 밖에 안 나왔어요. 자영업자라 내일이면 또 오픈하러 가야 한다. 직원들 급여 날도 다가오네. 오, 넌 능력이 좀 있구나. 타은이는 사장이야? 어, 음식점 같은 거 하나 보네. 콧박이들 중에서 은근히 능력자들이 많더라 보니까. 어, 코트 형 나랑 바이크 타러 가자. BJ야 너? 바이크 타는 BJ? 꺼져. 어. 꺼져. 들러붙지 말고. 어. 미안해. 처음엔 품 자체를 왜 쏘나 했는데 한번 쏴보니 쏠만함. 그래, 애정이 있으니까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빵들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건빵 주제에 욕 조언하게 치는 게 단소 조언나마 여워서 그래. 아, 무시하는 거 맞네. 무시할게. 큐큐큐큐큐.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 오늘 이슈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뭐 오늘 게임 방송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어, 괜찮네. 예.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근데 그 뭐 할 게 있냐? 어, 조금 있어요. 아, 좀 있어? 네. 그래. 재밌는 거 좀 올려줬더라고요, 사람들. 좋아, 좋아. 네. 1인당 10개씩 핑구자, 칩시 일반 해보자이. 자영업 중이라니까 허언증이니 하는 놈들도 보니까 다 건빵 새끼들이네. 기우 기우 기우. 오늘 건빵에 대한 혐오가 혐오 수치 존나 올라가나 보네. 어. 그럴 만해. 싸운 업보가 있어. 건빵들도. 아니 솔직한 말로 방송을 그렇게 거의 매일 같이 보고 그러면은 자주 보이는 건빵들도 있어. 근데 야, 팬가입 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급 지은나고 어. 하는 놈들 기급 지은나 10개씩 쏘면서 채팅 쳐라. 근데 내가 이번에 복귀하면서 좀 많이 그래도 좀 이런 게 있다면은 팬가입들을 많이 해 줬다는 거야. 되게 고맙지. 원래는 그냥 건빵이 뭐 그럼 많이 신경 안 썼는데. 건빵들 세계 고통 주자. 오늘 날 잡았다. 이제 뭐 사실은 복귀하기 전에 비해서 지금이 수익이 반토막 났어. 어, 진짜 반토막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좀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 편집자들도 월급도 줘야 되고 랄프랑 흠이도 월급 줘야 되고 또 우리 같이 살면서 또 생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숨만 쉬어도 천만 원 넘게 나가는데 나는. 어, 나도 유튜브 볼 땐 왜 쏘지 했는데 생방 넘어오니 많이는 못해도 자연스레 쓰게 되던데 기우 기우. 그치 그치. 어망구 용돈 받아다가 어따 쓰면 한 개로 팬가입 하는 것도 어렵냐? 야, 좀 맵다. 어. 뭔 랄프 월급이 100만 원이야 철구장인 있다. 에드벌룬 팬갑하고 건빵한테 욕 뒤지게 하는 애들 개웃기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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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아, 에드벌룬도 근데 돈이지. 어. 건빵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이쁘다 이쁘다 해줘. 그래야 쏜당. 아니야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타은이 가기 전에 시원하게 한 번 더 한다.
정말 에드벌룬 한 개만 보내도 뱅갑 될 텐데 건빵들 그 정도 양심도 없냐? 이런 비양심. 아 너무 고맙다 타은아 진짜. 어 야 뭐냐? 어 나 아까 방종하기 전에 몇 개 받았냐 랄프야? 뭐가요? 응. 쓱 봐봐. 방종하기 전에 펭가이 고맙습니다잉. 그래 펭가인만이라도 해놔. 응,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응. 형 근데 키우던 자라는 방생했어? 요즘 안 보이네. 흠이는 싸가지가 없어. 22. 어떤 부분이 싸가지가 없냐면 방에서 안 나와. 3000개? 전마 진짜 흠이 여기다가 저 컴퓨터 하게 그 공간 만들어 놓으라고 내가 얘기했냐 안 했냐. 아 그래 티 안 나. 응원합니다 항상. 전마 방에서 좀 나오게 해라. 어? 야 너 장건음 너 일로 와봐. 어 너 일로 나와봐. 아니 어떻게 하루에 한 번 얼굴 보지? 어항 물 안 갈아줘서 삐진 거 아니야? 어? 흠이 미용실 좀 가야 해 머리. 너 옆에 아줄로 앉아봐봐. 방에 뜨끈하게 하고 뒤집어서 일광욕한 후 CCTV 달아놓을까요? 아니 CCTV가 아니라 너 몇 시에 잤어? 저요? 어 8시? 아침 8시? 네. 몇 시에 일어났어? 6시? 6시? 네. 왜 방 밖으로 왜 안 나오냐 너? 있다는 거 모르냐?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망령이가. 망령아 고맙다 300개. 아. 조용히 건강으로 넘어갈라 했는데. 어떻게? 네. 10시 50분에 밖에 나와. 그 전에도 나왔었어요. 그 전에 나와도. 네. 아니 랄프는 항상 그래도. 5시 6시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랄프는. 네. 어. 그 업무를 하건 지가 게임을 하건 뭘 하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단 말이야. 네. 너는 뭐 하냐? 6시 일어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너도 있었던 거야 그냥? 교정은 오늘요? 어. 오늘 그냥 좀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왜 그러냐 너? 네? 아니, 같이 살고 그러면은 넌 내가 뭐 네 사장이냐 형이냐? 사장이죠 일할 때는. 형이지 씨발라마. 일할 때는 사장이고 이제 방송 따지면 형이죠. 그니까 왜 형을 안 보냐고. 아니 나 진짜 서운한 게 아니라 네. 네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무서워. 저요? 내가 전에도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야 얘 뭐 하냐? 나 랄프야. 네? 내가 흠이 항상 물어보지 않냐? 흠이는 뭐 하냐? 흠이 또 자냐? 인사랑 예의 범절은 어렸을 때 배운 거라 잘 안 늘어. 항상 그러지. 네. 관심이 많아요 형이. 아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아, 이 새끼 하루에 내가 방송 쉬는 날은 얼굴 못 보는 날도 있어. 이틀에 한 번 얼굴 본 날도 있어. 같은 집에 사는데 이 맞아 이게?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밖에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너가 밖에 나올 때는 뭐 물 처먹을 때밖에 없잖아. 에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형. 쉴 때 형이 방에서 폐관 수련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너 너무 히키코모리 생활을 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마. 너 그 문제야. 오, 그래요? 네. 그러지 말고 랄프야, 흠아. 네. 너 작업하는 환경을 여기다 해놔 그냥. 여기다가요? 어. 아니 안 되겠어. 이 진짜 이거 문제야. 어? 여기. 너는 2인용 책상을 쓰든지 해가지고 붙여놓든지 해서 너네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다. 너무 좁네요. 좁이나. 근데 그게 자라의 매력이긴 해. 가끔 얼굴 쓱 내밀어주면 빵 터지는 게 있어. 특급 카메오야. 키우. 아니 진짜로. 키우. 어. 아니 나와서 네. 너 여기서 이제 작업해. 눈치 없는 놈아 방에서 애니랑 트위치 보는 거잖아. 좀 넘어가라 미용 치은생이야. 응? 아니. 좋아하네. 진짜 친형 같네. 그게 아니라
하루에 얼굴을 못 보는 날이 많아. 내가 이 얼굴 본 날 언젠 줄 알아? 방종했을 때. 그리고 내가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딱 11시 노래 틀고 노래 틀 때. 어. 얘 노래 얘가 방송 오프닝 노래 선곡한단 말이야. 얘가 유튜브 뮤직 들어가고 노래 튼단 말이야. 그때 말고 안 나와. 어. 그러지 말고 너네 여기서 작업을 해. 뭐 여기 아무튼 자리는 니네가 만들어서 해야겠지. 안 되겠다. 어? 이게 맞아? 아니지. 아니면 저... 너네 둘 다 여기 크로마키 뒤에다가 벽 보고 할래? 벽 보고요? 어. 아니 뭐 책상 있으면 뭐 그렇게 할게요. 아 책상 있잖아. 형 방에 그 있었던 거 있었잖아. 그거 그걸 네가 쓰고 있나? 무료 나눔했잖아요. 차라 날다리는 줘야 할 거 아니야. 했고. 큰 책상 누구 줬어? 그거 형이 그 버리래서 저 했잖아요. 네, 그 당근에 무료 나눔하고 고인돌. 아 고인돌 말고 지금 딱히 뭔가 쓸만한 GK. 게 없어서 GK 줬죠. 누구? 그 당근에 그 아니 당근 말고 GK는 그 누나 줘버리지 않았나요? 우리 누나 줬어? 네, 네. 용달 불러가지고 옮기기만 하고 저희가 그 집까지 갔다 너 저기 랄프 뒷자리 앉아. 알았지? 뒷자리에요? 어. 여기 있으면 제가 왔다 갔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개인 공간은 줘야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아니면 저기 스테이션을 여기로 옮겨. 그리고 저 뒷자리에 니 둘 다 앉아. 그렇게 네 그렇게 할게. 그래 그, 아 저는 여기 있을래요. 어? 저는 여기 있을래요. 그럼 뒷자리에 저 스테이션을 네. 딴 데로 옮기고 저 이거 옮기려면 저 이거 못합니다. 어 네. 그렇게 해 차라리. 어 아 충전 스테이션이라는 거야. 네. 어 그래 너 그렇게 하고 너 네. 머리 너 머리 왜 안 잘라? 기를 거라니까요. 머리 왜 길러? 저요? 기른 것도 아, 머리 새끼야 이거 머리 이게 뭐야 이게 머리 왜 머리 기르겠다고? 네. 그 옛날 그 뭐 저 봉지면 저 김 뭐 빙빙잼 마냥? 아 딱 요까지만 길러 보려고. 존나 할 게 없네. 야, 왜 안 말려? 네. 야, 넌 왜 안 말리냐? 아니, 오늘도 제가 저건데 동생인데 어떻게 말리나요? 아, 그 저 시동에 마동석 머리 하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버디로 다시 해줘. 마동석 머리 한다고 하더라고. 그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냐? 같이 깎을래요, 형? 그 말을 제가 했어요. 아니, 깎을 거면 같이 깎아요, 형. 야, 아니 잠깐만, 아니 이제 뭐 시동에 마동석 머리 네가 지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좀 하겠다는 거야? 그럼 사람은 뭐 뭔가를 여러 번 아니면 저 뭐야 시도를. 저 뭐 그 뭐지 그 뭐 노인은 없다? 노인은 없다?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다? 아18 집가 선생이여 아버지여 조은하게 댁댁거리네. 아니 거기에 나온 그 저기야? 그거 하겠다는 거야 지금? 마울드, 기우. 어떤 거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 나온 저 그 하비에르 바르뎀 머리 하겠다는 거야? 너 이 머리 아니야 지금? 하비에르 바르뎀 몰라? 영화 아예 안 봐가지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안 봐. 아니 그러니까 넌 지금 너 지금 이 머리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아니요 저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거보다 더 길 거라고? 네 환장하겠다 정말 미치겠다 길러지지 않을까요? 답답하면 자르겠죠 뭐 기르다가 진짜로 길라고? 또 안 자른 지 한 두세 달 된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왜 기르는 거야? 너 머리 자르기 귀찮아서 그러지? 아니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집 바로 앞에 있잖아요. 변화를 변화를 주고 싶어서 580도 자라 번지 마요 오면 윙크 한번 해줘. 와 그래 해라 해 머리 해 마지막 됐습니다. 존나 무서워. 방으로 가라. 에이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로 생각 좀 해. 아 징그럽다 좀. 세상에 좀 나와. 몰라 단발머리 하겠대. 무슨 소리 들을 때마다 시키우. 흠이 뭐 닮았냐면은 예 그 DP에 나온 아저씨 이름 뭐지? 대대장? 진짜 똑 닮았어.
그 이 머리 하면 딱 맞아. 맞아, 염따도 닮았어. 염따상이야. 이거 약간 신기루 씨도 있어. 신기루는 잘 모르겠어 진짜. 신기루가 뭐가 닮아? 턱이랑 하관이 좀 닮았어요 진짜로. 전혀 진짜 전혀 DP 대대장이 짱이야. 요즘 흠이 뭐 살 뺀다고 뭐 저기 하던데. 예. 근데 자라목 좋대. 진짜 미쳤지 진짜. 등에 아무것도 안 넣은 거야 이게. 좋다 웃기네. 진짜 허리 교정 해야 돼. 그래 거의 곱추급이야 진짜. 거북목 존나 심해.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거의 저 롤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진짜 최고, 세계 최고 수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거북목, 이 정도 거북력이면은. 마이 파이트 시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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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에 비해서 살 좀 많이 찌긴 했네요. 살 많이 쪘어요. 살 뺀다고 하는데 요즘 또 운동 안 다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롯데캐슬 저 저기 다 저 헬스장 다닌다더만. 흠이는 몸무게를 안 잰대. 무서워서 안 잰대. 그것도 웃기잖아. 무서워서 몸무게 안 잰대. 그게 존나 웃겨. 두려워서 안 잰대 몸무게를. 스쿼트 하고 있어? 나는 살이 빠져서 사실은 뭐 그렇게 몸무게가 막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 내 최고 몸무게가 128kg? 근데 지금 12kg? 13kg 빠졌지. 최하 몸무게는 지금 113kg. 130 넘었던 적 있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여기 있다. 128kg 대박 아니야 진짜? 아 우리 장현이가. 근데 지금 115kg. 3kg 더 쪄버렸어 복귀했을 때 비해서. 빼야지. 찔끔찔끔 빼고 있어. 야 덥다. 또 열어라. 더워 더워. 몸무게가 유일한 직구 구속이라고. 어 BJ 그 빅조님 돌아가셨던 거 알지? 어. 근데 거기다 댓글 맨 처음에 달았어 내가. 빅주 아저씨가 근데 그 심근견색 그걸로 돌아가시지 않았었어?
충격 먹었었지. 실제로 봤던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나 그 방송국 댓글 아직도 있을 텐데. 빅조. 이거잖아. 그래 내가 맨 처음에는 남겼었어 댓글도. 뭐 지금 뭐 손흥민이 뭘 지금 노리고 있는 거야? 득점왕? 그 뭐 자료 같은 거 있어 혹시? 스포츠 게시판에다가 좀 올려줄래? EPL 득점왕이면은 그 EPL에서 그게 영국 쪽이지. 영국 리그가 EPL 아니야? 맞지?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맞지? 영국 내에 있는 모든 클럽 중에서 지금 1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야 그거 엄청나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 아 프리미어 리그 프리미엄이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오. 야 EPL이 그러면은 저 축구 좀 보는 애들은 그럼 EPL이 높은 거냐 아니면은 저 뭐 세리에 여기가 높은 거냐 이탈리아 리그가 더 수준이 높아 아니면은 잉글랜드가 높아 아니면 저 독일이 높아? 제일 높은 그거는 EPL이 최고지. 야 씨, 존나 가오가 산다. 두유노 로열 멤버의 한 축이 되겠구만. 이번에 득점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원래 그 두유노 멤버의 핵심은 김연아, 싸이, BTS 뭐 이런 그 두유노 로열 멤버들이 좀 있어요. 예. 추신수. 그치 박지성도 있고. 이피엘은 팀들이 두터워서 1위 다른 리그 독점하는 이 팀밖에 없다고. 아 진짜 지린다. 근데 야 우리나라 사람이 그 스트라이커로서 EPL 그 최고 세계 최고 규모의 리그에서 1위를 한다. 스트라이커로서 1위를 찍는다. 정점이네.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거네. 오늘 꼭 골을 넣어야 되는 거야? 몇 골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제 맨 앞에 있는 선두가 아니라 그 윙어야? 이런 비행시. 아 김연아지. 김연아. 윙어야 레프트 윙어. 딱 한 골만 넣으면은 공동이야. 근데 여기서 두 골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진짜 국뽕 존나 차오르겠네. 지린다. 나는 포지션 나 축구할 때 포지션? 한 골만 더 넣으면 아시아 최초 득점왕인데 포지션 글런노 키우키우키우. 난 스트라이커지. 나는 축구 스트라이커 포지션이지. 나 이제 목포의 히바우드였어. 아 진짜? 호날두. 호날두 그 새끼 지금 어디 있어? 넌 축구공이겠지. 호날두 그 새끼 지금 어디 클럽에 있어? 맨유야? 맨유로 다시 돌아갔어? 그 새끼 원래 저기 그 레알 아니었어? 레알 갔다가 저기 어디냐? 유벤투스 갔잖아. 유벤투스에 쫓겨났어? 원래 맨유였어. 아 유벤은 호날두 내보내고 나서 지금 잘 되고 있어? 존망했어? 그냥 그랬다고. 그러니까 호날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큰 차이 없이 됐다고? 유벤투스가? 호날두 입장으로선 굉장히 좀 서글프겠다.
어? 내가 그래도 저 뭐야 레알 버리고 유벤으로 갔는데 어? 유벤에서 날 방출시켰는데 폼이 그냥 내가 있으나 마나면은 메뉴로 다시 돌아갔구나. 그 새끼 사이코 같아 호날두. 그 보니까는 그 꼬맹이 지 경기에서 져갖고 빡쳐갖고 막 화나 있는 상태에서 꼬맹이 핸드폰을 찍고 있는 거 손으로 팍 쳐버렸다면서. 싸가지 없는 새끼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야, 내가 그 정도 월 그리면은 그냥 항상 웃으면서 사인해주고 항상 그렇게 하겠다. 진짜로. 그 예전에 그 메뉴 감독이었던 사람 있잖아. 그 아저씨. 오빠 사랑해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 아저씨 누구지? 퍼거슨. 퍼거슨 아저씨가 그랬잖아. 그 일화가 있잖아. 다들 버스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팬들이 앞에서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인 다 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퍼거슨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화나갖고 버스 올라갔고 메뉴 선수들한테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지금 이렇게 어? 주급받고 이렇게 어? 축구선수로서 각광받고 이렇게 사랑받는 건 다 저들이 있어서 하다고 어? 빨리 나가서 사인해주고 빨리 가서 사진 찍으라고 그랬대잖아. 아니 어디피셜이 아니라 그런 일화가 있었어 원래. 명감독이지. 멋있지. 카더라라고? 아니 진짜 있었다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나. 퍼거슨. 아무튼 있었어. 아무튼 내가 봤어. 아 우리 힙합 아님 안 해. 100개 너무 고맙다. 오빠 잘생긴 얼굴로 눈 좀. 한국 야구 보냐고? 한국 야구를 누가 봐? 나 안 봐. 나는 스포츠 자체를 안 봐. 남이 하는 경기, 남이 하는 게임, 남이 하는 건 안 봐. 난 축구도 안 보고 야구도 안 보고 농구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봐. 남이 하는 거 안 봐. 야동은 왜 보냐고? 야동도 안 봐 요즘. 아 진짜 나 야동 본지 존나 오래됐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용두 남이 써준 글로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흠이랑 랄프랑 자고 있으면 이제 슥 나가서 용두질 한번 하려고 나와도 그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잘 안 돼 진짜로. 피곤해. 그거 하느니 그 힘을 뺄 시간에 바이크를 타겠다라는 마인드야. 성욕이 없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 좀 취미생활하고 그러니까 몸이 지칠 때까지 바이크 타고 집에 오면은 성욕이 안 생겨. 아니야 근데 잘 쓰고 잘 기능은 좋아. 기능은 확실해. 아직도 그 뭐랄까 좀 그 단단함? 이거는 뭐 확실히 있지. 난 뭐 아르기닌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인증을 해달라 그러는데 아 모르겠다. 내 나중에 결혼할 여자친구가 생기고는 방송에 출연시키겠지. 그럼 그때 한번 내 성기능에 대해서 물어봐. 그냥 그저 내가 미리 그 리액션 알려줄게. 전현무 입짤 바로 나온다 진짜로. 아 정말로. 아까 방종했을 때 몇 개였어 랄프야? 3,000개요. 3,000개? 아 진짜? 네. 나 많이 받았네 오늘.
들어보면 한숨만 쉬는 거 아니야? 그냥 차라리 유튜브 컨텐츠로 한번 저기 비뇨기과 한번 가줄까? 어. 미치겠다 진짜. 나중에 아무튼 간에 뭐 저 진짜 결혼할 여자친구 있으면 인증시켜줄게요. 네. 그 우리나라가 포르노가 합법이었으면 나 진짜 불안 치고 나 정말 나 좀 나 포노부에다 내가 영상 올렸을 거야 진짜로. 어. 아마 이랬겠지? 어 아마 이랬겠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어 근육봐. 아 30대 되니까 상상으로 안 쓴다 지읒 같다. 그만해라. 야 성희롱 그만해. 니네 이거 성희롱이야. 남자도 그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성희롱하고 있어. 싹 다 통매음으로 그냥 해버릴까 보다. 아 우리 알프야 뭐 법원에서 뭐 왔던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라.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내가 문자 보면 있거든. 역시 당해본 사람이어서 전문가이시네요. 카톡 아니면은 최근에 온 거 아닐까? 오늘 온 거죠? 아니야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왔었어. 그러면은 보자 날짜를 어. 5월 20일 이후로 보면 되겠네. 어 여기 있다. 1301 요거다. 어. 네. 오프닝 2시간이 됐다고? 어 그러네. 어우 야 좀 말을 많이 했네. 어 그럼 저기 이슈 했다가 어 뭐 이따가 뭐 아무튼 오늘 7시간 꽉꽉 채워서 갈 테니까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프닝이 긴 거는 나도 풍선 받아야지 씨. 안 그래요? 예 할게요. 자 갑시다. 손흥민 골 넣었어?